마켓스핀으로 열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문자에 마켓 나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저희가 10분에게 좀 드릴 거고요. 이분들에게 다시 이데일리 스핀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니까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스핀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예. 아, 근데 사실 그거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왜 쏙 들어가셨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개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인데 사실 이제 든든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 겁낼 장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좀 네,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자, 우리 필승의 다짐,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렇게 소외되고 집중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현장, 시장에 현실감 있게 현황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국내 유일의 정권 방송이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오늘 큰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렷! 핀! 자, 스! 핀! 차렷! 자, 오늘 재미나게 좀 여러분들 하긴 좀 했는데 유쾌하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좋게 봐주십시오. 자, 좋게 봐주십시오. 네. 자,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먼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로 보게 되면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 어제는 이제 3 음봉, 다시 말해서 그 흑산병 3개의 음봉이 왔고 오늘 자, 현대차, 기아차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오늘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 있었던 이 3월과 자 5월 달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750선의 매물을 오늘 지수 대형주의 이 네 개 종목이 모두 다 흡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수 우상향 사이클의 오늘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은요. 약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코스닥은 자, 무엇보다도 이 3거래일 인상 음봉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4거래일 인상 이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넘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종목 장세는 자, 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의 단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이 2차 전지의 매물 때와 함께 올해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응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게만 집중되고 나머지 쪽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응주의 몇몇 종목들만 집중 투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연일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가는 종목만 움직이고 종목 장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수 섹터의 주도주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필승 의지를 다진 스핀, 이데일리 스핀의 마켓나우 3 방송에서 현 시장의 현장감 있게 그리고 종목 교체뿐만 아니라 이 현황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종목 발굴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을 그런 때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데일리 네. 스핀을 가만히 보니까 현재도 네. 대왕 고래에게 춤을 추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고래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네.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럴지 더욱더 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가스공사도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지난 4일 관심주로 제시해 준 이후에 60%가 상승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0일과 14일도 제 관심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데일리 스핀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먼저 좀 봐 주세요. 5호장도 지속적으로 좀 핫한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날이었죠. 6월 3일
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테마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고 이 테마는 아주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집중 투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오후장에 관련 주도주가 윤곽이 좀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윤곽이 보이는 관련 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50%에서 60%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왕고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순환매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너무너무 빠르고 테마에서도 뭐 일주일, 하루, 이틀 안에서도 손바뀜이 바로바로 나는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재료가 터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정부 정책 관련 주의 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 브리핑하는 국정 브리핑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었고요. 과거 어떤 사례였냐면 이명박 시절 때 이명박 정권 시절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4대강 사업 때의 그 퍼포먼스의 향기와 느낌을 아는 전문가들이 이쪽 요번에 이 대한고래 테마가 움직이자마자 이거는 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직간접적으로는 10일 연속으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편입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HLB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있죠. 바이오 회사가 이 신약 승인 기대감으로 여러분 움직였을 때에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시가총액 3조부터 15조까지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자 3조에서 이제 5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 기업이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3조에서 14조, 12조까지 올랐다면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연일 매일 재료로 터지는 이런 관련 이런 테마의 주도주가 나온 이상 여러분들 지금은 한참 달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조금 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의견으로 계속 가셨으면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오늘 윗꼬리는 달리지만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 영망치에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론글로벌 말 그대로 영일만 항만의 지분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해안가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송 운반 라이프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수송에 있어 가지고 신항만의 이 경상북도에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더 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종가 기준입니다. 동가는 3시부터 여러분들이 영망치 양봉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윗꼬리를 잡아먹는 내일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윗꼬리 잡아먹는 갭상승을 노리되 3시 이후에 좀 관심을 갖고 내일 갭상승에서 익절 끊어내고 5일선에서 재매수 이탈하면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왕고래, 네, 고래 사냥꾼으로 잘 봐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보니까 그 이들스핀에서 실적 테마에 그 2등이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또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에서도 소부장 그 테마주 이런 부분 좀 오르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맞습니다.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HTS나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더 좋았죠. 뭐 때문에 좋았냐? 2차 전지였습니다. 대국민의 2차 전지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소는 소외돼 있고 코스닥은 작년에 좋았습니다. 반대로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AI, HBM 호조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와 동일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이 거래소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 언제든지 자, 이 움직일 수 있는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쉬고 있지만 단봉으로 쉬고 있고 추세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강한 매수 수급이 들어올 때 한 차례씩 다시 움직이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꼭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고 좀 이야기 이수페타시스라고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요번에 이제 AI 가속기 AI 가속기 이 MLB의 이 가속기의 이 생산 뿐만 아니라 수요의 증대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지금 현재 이 전고점을 먹고 있는 이 재료는 다시 한 번 더 이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 소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기술적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종합점수가 77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하반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유보율도 300% 이상의 우량한 회사에 전고점에 54,200원을 뛰어넘는 현 자리에서는 여러분 종가에는 매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 현재 점도 77점이니까 여러분 종가는 꼭 매수 의견으로의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한 두 번 정도 또 소개했는데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BM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리폴로 장비의 디스컴 장비 생산 업체인데 말 그대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파는 족족 수익이 지금 영업 마진율이 40%대까지 올랐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20%대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40%에서 38% 올라올 정도면 사실 거의 독점에 비슷한 느낌이 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 끌고 올라오는 레벨업의 자리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 7만 원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에서는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는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PSK 홀딩스는 지금 현재 종합점수 72점입니다. 72점의 이유는 전고점의 이 매물 밀집 패턴에서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2점이고 70점 이상 때부터는 여러분들 70점에서 80점대는 매수 의견과 매수를 하라는 시그널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반도체에서는 PSK 홀딩스 종가에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 홀딩스 매수 관점이다. 이들 스핀 점수를 통해서 그걸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업종 상이나 장기 테마에 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게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안 볼 수가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종가에 여러분들 매수 의견으로 이제 꼭 하라고 넘어가는 종목이 현대차였죠. 네. 오늘은 자동차에서부터 오늘 이 보고서가 어퍼폼이 엄청 났습니다. 오늘 한 34%짜리의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시작과 동시에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갭상승을 세게 냈는데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조금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세는 전혀 이상 없고 추세 이상 없기 때문에 종가에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에서든지 현재 주도주는 누구냐? SL입니다. SL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망치로 지금 추세가 아주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자리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2022년 1,900억에 2023년에 3,800억 그리고 2024년 올해 4,600억. 야, 헤드램프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남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현대차 기아차를 꼭 따라다니면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종합점수 74점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제는 현대차, 오늘은 기아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요. 일반적으로 뭘 많이 판다, 뭘 판다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저는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마진율이 8%에서 9%입니다. 근데 기아차는 어떻게 13%까지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아차는
현대차 형이 만든 거 그대로 엔진하고 또 속에 이제 부품을 가져다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판관비가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 형보다도 형의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 자동차 섹터의 SL 주도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오늘은 기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가 장중에 52주 신고가 13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최근 이제 가는 종목만 가서 이걸 좀 따라잡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장에서는요 종목 발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수익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피드에서 오후장 관심주 어떻게 또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그 좀 노하우를 전해주십시오. 네. 네. 주식은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의 끝판왕, 다시 말해서 모든 시작과 끝은 종목 발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 종목을 어디가 지인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들끓고 있거나 뉴스가 다 오픈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데일리 스핀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장중에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시는 이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 나오죠. 오늘 3등입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차 섹터의 업종 상위 종목이 쭉 나오게 되고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아를 누르게 되면 종목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아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 번 더 훑어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계열 회사의 자동차 판매 업체이고요. 타타는 자동차 수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기초 체력이 튼튼한 상장 종목 중에서 유일한 완성차다라는 말과 함께 보고서 내용이 다 적혀놨습니다. 실적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주 현황 경영권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수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72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가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꼭 하셔도 무관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기아고요. 첫 번째 종목은 기아, 벤츠, BMW와 함께 영업이익률 탑3의 완성차. 자,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이 완성차가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놀랄 노자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올해 작년 2023년에 11조, 올해는 12조 8천억. 싸도 싸도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인 기아를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가에 관심을 갖자. 13만 원 선을 돌파해서 51 신고가 왔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야, 네, 맞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시총 관련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나 그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다음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죠? 두 번째 관심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너무 많이 들고 왔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핫하고 여러분들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12월까지 움직인다면 지금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또 들고 왔고요. 자, 이 제수처가 있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스하면 뭐죠? 가스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가에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자. 역망치의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간이 좀 매도가 물량이 나옵니다. 자, 괜찮고요. 추세 5일선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조금 전에 브리핑 했듯이 네. 다음 주에 21일 날 이 장관 정부 부처 간의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무엇보다도 해외 이제 유전 개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또 세 개 잡혀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관계 부처에서 지원 관련 또 이야기가 또 두 번 잡혀 있습니다. 매번 지금 재료가 쏟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관련 주, 자, 대왕 고래 쪽에 한국가스는 오늘 종가에도 여러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자. 너무 많이 올랐다고 고민되시나요? 그러면 5일선 붙였을 때 따라 붙여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에 자 올해 최소한 12월이라면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롱플레이로 가시도 현재 정부 정책 관련 주 중에서는 최고의 종목 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 관점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21일 날 동해 가스정 관련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논의를 방향성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도 열리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관심주인데 여기서 밝히지 않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는 그 종목이 있는데 예. 어제는 또 그 힌트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힌트는 네. 제이 스치는 자, 여기까지만 전혀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 올해 컨센서스가 1,300억이 나옵니다. 자, 어찌 보면 한 5배, 4배 정도 급증을 하는 회사가 이제 머리를 들면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지금 연일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전고점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이 발판이 돼서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로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도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재방송으로 이데일리 온 자, 이데일리 스핀 방송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시장의 분석과 현황 파악, 아침에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매매가 가능한지 재방송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내일 아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힌트의 종목을 아침 일찍 기관과 외국인 수급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할지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부르셨는지 제가 답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네. 여러분도 확인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스핀 오늘도 유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잘 해봤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